편해요. 제가 지금 한 30분째 착용을 해봤는데, 안녕하세요. 바람만장입니다. 요즘 게이밍 헤드셋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커세어에서 출시한 가상 7.1 채널 보이드 프로 와이어리스 제품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은 인터넷에서 16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요. 커세어 브랜드 명성답게 패키지가 굉장히 깔끔하면서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보면 커세어 그리고 제품 이미지가 나와 있고 하단에는 보이드 프로 RGB의 와이어리스 제품이라는 거, 옆면에도 보시면 뭐 영어로 기타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뒤편에는 보시면 이렇게 제품의 간단한 스펙과 정보가 영문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지금부터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봉인 씨를 칼로 이렇게 쫙쫙. 역시 이 새 제품은 뜯을 때가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 박스를 열면 이렇게 노란 박스가 나오는데 여기에 또 봉인실이 되어 있네요. 이제 진짜 박스 개봉을 해볼게요. 와, 자, 제품 한번 꺼내 볼게요. 오, 포장은 이렇게 튼실하게 잘 되어 있네요. 튼실하게 잘 되어 있고, 제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셋 본체, 그 다음에 리시버 노란색으로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어요. 자, 커세어 이렇게 로고 딱 나와 있고, 케이블이 충전 케이블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자, 커세어가 이렇게 브랜드 명성답게 이런 부분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썼네. 이거 되게 만족스럽고요. 요거는 마이크 스펀지 설명서. 일단은 커세어 보이드 프로 제품은 유선 제품하고 무선 제품으로 크게 나누는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와이어리스 무선 제품이에요. 무선 제품. 제품 외관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요, 이 연결 부분이 이렇게 지금 합금,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단순 뭐 플라스틱 이런 거 아니고요. 실제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이 이어패드가 일반 뭐 인조가죽 이런 이어패드 아니고요. 소재는 메모리폼 소재인데, 메모리폼 겉에는 이렇게 패브릭 소재로 감싸져 있어서 장시간 착용을 했을 때에 땀이 차는 문제 혹은 귀가 아픈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착용해 보진 않았지만 일단 이것만 보고 만져봤을 때는 착용감은 굉장히 편안할 듯 합니다. 그리고 헤드셋을 장시간 착용하다 보면 정수리 부분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 정수리 부분도 보면 동일하게 이어패드하고 동일하게요, 이게 지금 메모리폼 소재로 이렇게 쑥쑥 들어가요. 그리고 겉에는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함을 제공해 줄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거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보시면 이 비닐을 잠깐 떼볼게요. 이 비닐을 떼보시면 이렇게 반짝거리죠? 하이그로시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커세어 로고, 이쪽에는 RGB LED가 점등이 될 거고, 그 외의 부분은 무광 처리를 했기 때문에 고급스럽습니다. 이쪽 반대편도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떼고, 아이고, 동일하게 하이그로시에 커세어 로고 쪽에는 RGB가 점등이 되는 거. 이 위쪽도 보시면 무광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유광이었으면 조금 없어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무광 처리를 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굉장히 이렇게 잘 변형이 되어져요. 사용자 기호에 맞게. 그리고 딱 봐도 길이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적당한 길이 사이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헤드 부분에도 보시면 이게 지금 한번 떼볼게요. 오, 하이그로시 반짝거리는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무광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무광 처리를 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LED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LED가 들어오는 부분. 자, 보이십니까? 여기 무광과 하이그로시 두 개가 딱 만나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주고 있네요. 마이크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마이크가 단순 마이크가 아니고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된 마이크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용을 했을 때에 실제로 주변 소음을 어느 정도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해요. 여기에 이 마이크 스펀지까지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이렇게 마이크 스펀지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요, 사용자의 말 억양에 따라서 팝팝 거리는 이런 팝 필터 효과까지 더해져서 실제 사용을 할 때는 주변 소음을 상당히 억제해 줄 듯 보여집니다. 근데 이 커세어가 굉장히 뭐 사용자 측면을 많이 고려했다라는 게 여기저기에 좀 나타나네요. 헤드셋 버튼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이크 음소거 버튼이 있고요. 이걸로 마이크를 음소거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마이크를 위로 올리면요, 마이크 음소거가 되고요. 마이크를 다시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마이크가 작동이 되어져요. 이 부분은 커세어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하단에는 보시면 충전 케이블 연결 단자, 이쪽에는 볼륨 업다운 단자인데 이거 단순 휠 아니고요. 레버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볼륨 업다운이 굉장히 편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버튼들은 없습니다. 버튼은 왼쪽에만 모여 있네요. 커세어 보이드 프로 와이어리스 제품은 무게가 370g 정도 되기 때문에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무게 정도가 되어지고요. 이 와이어리스 제품이다 보니까 주파수 방식은 2.4GHz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디지털 주파수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실 때 주파수 혼선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듯 하고요. 대략 사용 거리는 12m 정도 나온다라고 해요. 그리고 한번 완충했을 때 16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뭐 한번 완충하고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사용이 끝나고 나면 하단에 케이블에 연결을 해가지고요. 꽂아 놓으시면 충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아쉽다라면요. 요즘 나오는 헤드셋들은 보시면 유선과 무선을 병행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유선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유선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면 이게 충전하면서 사용은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듯 합니다. 이 제품은 참고로 블루투스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연결 외에 일반 스마트폰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제품 실제로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착용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착용감하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착용을 해보면 모습은 이렇게 나오죠. 마이크는 진짜 딱 적당한 사이즈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 귀를요 완전히 덮고 있는데 답답하지가 않아요. 보이세요? 귀를 이렇게 완전히 덮고 있는데요. 답답하지 않아요. 통풍도 잘 되는 편이고, 제가 또 안경을 지금 착용을 했어요. 일반 헤드셋을 사용을 했을 때에 안경 쓴 사람들은 좀 저가형 제품을 쓰면 이게 눌려서 아프거든요. 특히 가죽 소재 제품들이 더 그래요. 근데 얘는 메모리폼 소재에 패브릭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안경 착용하신 분들 굉장히 편안합니다. 굉장히 편안해요. 그리고 이 정수리 부분도요, 눌려지는 게 메모리폼이 어느 정도 이 무게감을 좀 흡수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사용하는데 장시간 사용해도 정수리가 아파서 사용 못하는 이런 거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통풍이 되고 이게 쿠션감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요. 한여름에도 사용하는데 그렇게 땀이 차거나 귀가 아파서 사용 못할 이런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착용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부터 커세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치를 하면요,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우스, 키보드, 뭐 기타 등등. 근데 저는 이제 헤드셋이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드 프로 와이어리스라고 나옵니다. 이거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조명 효과 해서 뭐 색깔은 얼마든지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바로바로. 자, 깜빡임. 깜빡임. 두 번 깜빡임. 네. 빠른 깜빡임. 빠르게 교대로 깜빡이는 거. 색상은 빨강하고 연두로 가볼게요. 네. 호흡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 느리게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뭐 키보드로 얘기하면 저거일까요? 숨쉬기 모드? 비트. 비트. 요건 심박. 레인보우 펄스. 속도가 있어요. 색이 바뀌죠. 레인보우 펄스. 무지개. 색이 빠르게 바뀝니다. 네, 요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Q 프리셋은 여기 보시면 FPS 모드, 뭐 영화 모드, 뭐 클립 모드, 베이스, 부스터, 뭐 끄느냐 키느냐에 따라서 요렇게 가능하고요. 자, 그거 외에 뭐 EQ 프리셋 만들기도 있고요. 커세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돌비 사운드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을 해야만 7.1이 구동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제가 음악을 한번 틀어 보도록 할게요. 메뉴 세팅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기분은 역시 브랜드의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음악 말고 이번에는 제가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PS 모드로 놔두고, 자, 배틀그라운드에 지금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상 서라운드 7.1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오는지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제가 이런 방식이라도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한 사람을 일단 좀 테스트로 해서 여기서
네, 이거면 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총소리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자폭합니다. 자폭을 받나? 아, 뭐 없네요. 자폭 좀, 저기 계시네. 저 좀 죽여주세요. 이건 뭐냐? 이 컷에어 보이드 프로 제품은 생각보다 음질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보통의 경우는 음량을 100% 올렸을 때 찢어지는 감이 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배틀그라운드 해보고 나서 느낀 점은요, 확실히 왜 게이밍 헤드셋 이 제품을 선호하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게임상에서 공간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공간감이 굉장히 조금 풍부하게 들려왔어요. 이게 주파수 거리가 12m라고는 하지만 중간에 벽이 있거나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는 12m도 안 나오고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한 5m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5m를 넘어가니까요. 이게 조금 끊기는 게 조금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그거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거 충전하면서 사용이 가능한가 한번 봤더니 충전하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그 외에는 착용감이 정말 편해요. 제가 지금 한 30분째 착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정말 편해요. 그거는 제가 정말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컷에어 7.1 채널 보이드 프로 와이어리스 제품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움이 조금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좋아요 잊지 마세요. 구독 꾹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먼저 가볼게요.